안녕하세요, 홍차장입니다. 폐차할 투싼차에 블랙박스를 떼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서 블랙박스 떼주고 차를 폐차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투싼인데, 투싼 같은 경우에는 하체 부식이 심해요. 고질병입니다. 예전에 그 하체 부식 때문에 리콜도 받고 그랬습니다. 투싼 차량이 그 리콜 받을 때 가서 수리 안 하고 폐차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 부식 상태도 한번 가는 김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블랙박스 빼고 나면 네. 그 뒤에가 지금 커피를 갖고 가셔서 드셔도 되는데 이 손님도 제가 나가 다 하시면 얘기해주세요. 네. 사장님이 뻥튀를 다 주셨네. 뻥튀. 자, 이제 블랙박스를 탈거를 할 건데 일단 붙어 있는 쪽부터 해서 여기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저쪽으로 해서 이제 한 가닥은 저 밑으로 휴즈 박스로 안으로 들어갈 거고 하나는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해서 저 후방 카메라까지 그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조기 배치하시려면은 하체 부식 보셔야 돼요. 하체 부식도 겉에만 보는 게 아니고 저 대우, 뒷대우 이런 거 조금 밑에 있긴 한데 저거 이 정도면 성능 검사는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차는 뭐 양호하네요. 블랙박스를 탈거를 보겠습니다. 이쪽은 어차피 양면 테프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우 잘 떨어진다. 열이 받아가지고 잘 떨어졌구만. 떨어지네.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하면 되고 이거는 살살살 끄면 됩니다. 설치할 때는 좀 힘든데 탈거할 때는 그나마 좀 쉬워요. 다를 때도 막 떼가지고 배선만 이게 케이블 타이어 잘 정리하면 3만. 다 배선을 해주니까 일단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후방 카메라랑 연결되어 있는 선을 빼냅니다. 요거는 일단 제자리로. 자, 이렇게 탈거가 끝났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선까지 정리해서 주면 끝. 이거는 공인비 받아야 되는데 보통 내비게이션 탈부착 할 때 공인비 한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탈거할 때 그 탈거만 딱 하면은 좀 비싸게 받는데 이제 뭐 썬틴이나 이런 걸 같이 해서 패키지로 묶어서 하면은 사장님이 되게 싸게 해줘요.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다 탈거했습니다. 탈거 끝.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제목 위험성인 모함 민성년대 성폭력 범죄
제가 이제 혼잣말로 공인비 막 받아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사장님이 들으신 건지 아니면 원래 인성이 그런 것인 건지 바꿔봐라고 챙겨주셨습니다. 이게 오 3만원? 3만원짜리 밥이 뭐가 있지? 3만원짜리 밥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중식시간 뿌듯하네요. 투덜투덜 거렸던 제가 부끄럽네요. 알아서 챙겨줄걸. 예.